미래의 행복과 그 미래의 행복이 반비가 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그 세입에서 그 이제 공유를 풀어나가지고 미래의 현재의 삶의 기준을 만들면 이게 저는 현재 속에 있는 것이고 돈이 있을 거고 제가 투자 센터를 가서 돈이 투자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로축은 현재 불만, 현재 안 좋, 현재가 불만스러운가 안 좋은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세로축으로는 미래가 희망적인가 미래가 어두운가 이렇게 두 개만 확인하면 돼요. 현재하고 미래만 확인하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4개 포가 나옵니다. 4개 포가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년째 매년 육상보다 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30대 케미컬 탱커 남자 사람 솔로 결혼하고 싶은 서울에 집 없는 1등 항해사입니다. 퇴사를 항상 고민하시거나 이직 아니면은 뭐 이제 3년 심하이를 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예. 그분들이 저도 그랬고 이제 저희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보통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뭐 3년이니까 첫 배 타고 뭐 두 번째 배 타고 뭐 그때쯤 가서 고민해야지 뭐 세 번째 배 타고 그때쯤 되면 꼭 심하이 할 때쯤 되면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배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기고 뭐 한 통장에 한 1억 있어. 근데 뭐 이상한 사람 만났어 마지막에. 마음에 안 들어. 그 회의감도 들고 내 20대를 왜 쏟아 붓고 있는지 그런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퇴사를 혹시 고민하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왜 계속 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판단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준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할지 고민되잖아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느 곳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구체화를 시키지 않잖아요. 그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난 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시기가 지나버리면 각자의 환경 때문에 선택권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30대가 넘어가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족이 생기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에 대해서 부담감이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보다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질 사람이 이미 늘어났잖아요. 식구가. 실제로 들어가는 자본은 많아지고 나라는 존재는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이 지금 삶이 안주해버린 상태고요. 그리고 새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도 커지고 두렵고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배워두시고 적용하신다면 지금 본인이 퇴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을 해야 하는지 가장 어려운 건 어떻게 보면 그냥 현재에 만족해서 사는 그것 또한 지금 할 수 있는 결정이죠. 이직, 퇴사 아니면 그냥 지금 나 우리 회사에 만족하고 살아야겠어 결정을 하고 다시 고민해가지고 고통받고 뭐 심적으로 아 내가 지금 선택을 잘한 건가 이직을 또 해야 되나 매년 그 고통에 시달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매년 아 지금 이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옮길까? 이직할까? 이런 심적으로 흔들리는 일을 다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너무 복잡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있어야지 선택을 올바르게 할 것이고 감정적으로 안 할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겠죠. 왜냐면 내가 기준을 세워서 정확히 판단을 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선택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 선택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흔들리죠. 그러면 기준 없이 그냥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기준을 세우느냐. 일단 이 방법에 앞서서 이 팩터를 알기에 앞서서 그 현재의 행복과 그 미래의 행복이 반비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현재의 행복을 미래로 넘기게 되면은 현재에 뭐 좀 세이브를 많이 한다던가 미래의 나의 어떤 미래의 나를 위해서 그 세이브를 해서 그게 이제 복리로 불어나가지고 미래의 내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1번, 2번이 있으면 그 2번이라는 후자가 더 행복할 확률이 그러니까 제 말은 확률이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현재를 희생하면 미래에 상대적으로 풍족한 자원을 누릴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현재의 삶의 비중을 많이 두면 미래의 자원을 현재에 써버리는 것이고 저축이 줄어들고 미래의 행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이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제가 두 가지 팩터를 가져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은 현재의 불만, 현재 만족. 그러니까 현재가 불만스러운가 만족스러운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로축으로는 미래가 희망적인가 미래가 어두운가 이렇게 두 개만 확인하면 돼요. 현재하고 미래만 팩터만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4개 팩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1번에 해당하시는 분들 현재도 만족하고 미래도 희망적이야.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이 너무 즐겁고 이대로만 가면 미래의 성장성도 있고 나의 가치는 이대로 상승할 거고 더욱더 자본은 쌓이고 안정적일 것이며 시간적 자유도 얻는 것이야. 이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쉽진 않겠지만 나의 현상을 유지해야 되죠. 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꼭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가? 저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상태예요. 현재도 만족스럽고 미래도 희망적입니다. 네. 물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본인 기준에서 만족에 가까운 것이죠. 100%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저도 흔들립니다. 네. 어떻게 100% 만족하겠어요? 매번 힘든 일이 있거나 누가 말썽 피우거나 배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아 현재가 그래하지만 확률적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지금 현재가.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리고 사실 만족을 하면서 현재를 유지하는 선택이 또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어떤 거든 행복할 준비가 됐다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져도 인간이 어느 순서에서 만족을 할 줄을 모르면은 평생 그 만족으로 인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도 더 가지고 싶어. 더. 그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이. 뭐, 각자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두 번째 해당되시는 분들, 이번에. 현재는 만족스러운데, 미래가 조금 불안해. 미래가 좀 어두워. 확실하지 않아. 아득해. 그러니까 현재 내 삶은 즐거운데, 미래는 잘 모르겠어. 먼 미래까지 이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 좀 막막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엄청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뭐, 엄청 대박이야. 근데 이게 좀 시즌성이야. 그래서 미래도 잘 될지 모르겠어. 근데 좀 약간 불안해. 그, 아니면은, 뭐, 어떤 직업이 있는데, 현재는 엄청 고연봉자야. 근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데, 정년이 짧아.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네.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야. 젊었을 때만 가능해. 미래의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은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새로운 일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드 잡, 아니면은 세컨 잡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일을 만족스럽게 하면서 추가로 사이드 잡을 하면서 그 미래에 내가 불안정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이드 잡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미리 좀 익혀둔다던가 아니면은 무슨 요리 기술을 익힌다거나 아니면 용접 기술을 배운다거나 그런 것으로 뭐 블로그나 아니면 자신의 기술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는 그런 작업을 조금씩 쌓아 올려가는 거죠. 그러면 사이드 어느 정도 내 에너지가 적당히 포션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에서 사이드 잡을 해줘야지 이제 미래가 불안한 것이 커버가 되겠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현재는 만족스럽지 않은데 미래는 밝아. 당장 일이 고되고 힘든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야. 씨앗을 심었고 싹이 언제 나올지는 잘 몰라. 분명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희망은 있어. 지금 당장 성과가 아닌 경력을 쌓고 시간이 지나면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장기간에 박사 과정까지 하는 공부를 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의사도 그렇죠. 의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랄까 뭐 내가 뭐 투자자인데 뭐 일기신도시를 샀어. 재개발이 언제 될지는 몰라. 씨앗을 심긴 심었는데 이제 미래에는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내가 일기신도시 사는데 만족스럽지 않아. 뭐 이런 비슷한 느낌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죠. 예, 미래가 밝으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나 현재 행복을 위해서 취미를 가지셔야 돼요. 예, 운동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악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던가 뭐 유튜브 하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걸로 해서 현재 일하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게 되면 현재의 만족도도 이걸로 커버가 되고 미래는 지금 벌써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취미를 찾아서 가시면 된다. 세 번째 케이스고요. 그 마지막 케이스. 현재도 불행해. 그 미래도 어두워. 무조건 변화해야 되죠. 내가 지금 승선을 하고 있어. 현재가 너무 불행해. 근데 이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예, 육상에 간다고 예, 행복해진다? 20대 때는 할 수 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다. 무조건 변화를 해야 되죠. 현재도 불행해. 미래도 어두워. 이게 답이 없는 상황인데 빨리 변화를 줘야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부모님 안정적이 그냥 일해라. 뭐 친구들 뭐 어떻게 그 새로운 일을 하냐. 그런 거 할 수 없어. 아, 너는 안 돼. 뭐 그런 거 요즘 뭐 다 망했어. 대부분 그렇죠. 네. 조언이라고 해주는데 그 조언이 내가 원하는 조언이 아니야.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안 돼, 하지마, 망했어 뭐 부정적인 단어들 있죠. 네. 듣지 마세요. 네. 본인이 미리 직접 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지금 너의 상황을 보라고. 네. 현재도 불행하고 미래도 어두워. 해야지. 본인이 선택해서 해야지. 남들 들을 게 뭐 있어요. 본인이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아니면 돼. 일단 다른 거 하면 돼. 그러나 불평불만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예. 자기 탓이 아니야. 자기 탓이 아니니까 변화할 필요가 없죠. 나는 제대로 했는데 너네가 잘못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남 탓하면 안 되고 아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 과거에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이대로 가면은 나는 현재도 힘들고 미래도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잃을 것이 없어. 유지하면 인생 망. 그냥 부정적 댓글 달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고 퇴사를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책을 읽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의식을 깨고 남들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이게 이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그랬고 지금 내가 바뀌려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겠죠. 네, 열정적인 사람을 계속 만나고 돈 들여서 강연 듣고 네, 그 강연에서 모임 만들어가지고 실행해서 옮기고 작은 거 이게 또 너무 한꺼번에 바뀌려고 하면은 이 환경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쉽게 변할 수 없으니까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내가 뭐 블로그에 글을 하나 쓴다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 올려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인간은 일어서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야. 근데 미래가 불안해.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인간은 행동하기 어렵죠. 근데 미래에 내가 이걸 하면은 이게 100% 된다는 희망이 있어. 그러면 인간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실습을 하고 있어. 힘들어. 승선하고 있어. 힘들어.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어차피 이거 사람 바뀔 거 알고 어차피 나는 하선할 거야.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언제 이 날짜가 세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희망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시각화한 기준이에요. 본인의 현재 상황에 이거를 대입해보시고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이게 승, 패, 맞다, 아니다, 옳다, 아니 그르다 이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서 확률적으로 퍼센트 잘 모르겠으면 아니면 최소한 나보다
한 5년 이상 삶을 먼저 사신 분들 중에 좀 잘 되신 분들 듣고 보니 어떤가요? 네.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행동을 해야 할지 답이 되셨을까요? 이제 본인의 기준을 그리고 현재의 나의 상태가 어떤지 나는 현재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나의 미래는 어떤지 답이 되셨나요? 이 표를 본인의 방에 그려두시고 5분도 안 걸립니다. 네. 틈날 때마다 본인의 현재 상태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한지 재상기시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저의 경험과 생각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